안녕하세요. 오늘도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오늘은 정말 뭔가 많이 꾸민 것 같지만 아주 초간단한 메이크업 방법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퓨 제품들 리뷰했을 때 메이크업을 다시 한 거예요. 평소에 진짜 귀찮을 때 화장해야 되면 많이 하고 다니는 방법이어서 여러분들도 좀 유용할 것 같아서 같이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빠르게 시작해볼게요. 고고! 오늘 왜 이렇게 머리가 청학동 같을까요? 지난번에는 1년 내내 잘 썼던 올타임 레전드 스킨케어템들 드디어 보여드렸었는데, 요즘에는 또 제가 신상 제품들 테스트를 많이 해보면서 또 새롭게 빠진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스킨케어는 그 새롭게 빠진 친구들로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니스프리 청보리 필링 토너를 사용할게요. 이것도 필링 토너잖아요. 그래서 각질 제거 성분이 있는 토너예요. 아침 저녁으로 써도 꽤 순한 느낌이고요. 다른 필링 토너들에 비해서 얼굴이 따갑다라는 느낌은 별로 안 들었던 제품이에요. 이거 구매하시면은 이 솜수건을 같이 살수 있는데 이게 엄청 크고 도톰해가지고 아침에 이걸로 쓰면은 세수하지 않고 이걸로 얼굴을 닦아내도 될 정도로 진짜 좀 시원하게 닦아낼 수 있는 솜이에요. 이 제품 자체도 되게 좋아서 뉴욕에 가져가서 엄청 잘 썼는데 이 솜이 너무 좋아가지고 솜에 좀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화장솜 팩 하기도 좋고 넓어서. 여기 볼따구가 한 번에 가려지는 솜은 거의 없잖아요. 이번에 새롭게 런칭한 엠퀴리의 필더 볼륨 마스터 세럼이에요. 26분 안에 피부 탄력을 높여주는 세포 성장인자 EGF를 진피층까지 전달해주는 고속 탄력 세럼이에요. 여기 세럼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원래는 5월에 출시되는 제품인데 제가 미리 받아서 한달 정도 써봤어요. 본품을 드디어 받아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본품이 되게 예쁘게 생겼네요. 이렇게 한쪽 이마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 세럼 안에 하얀 캡슐들이 들어가 있어서 롤링해서 발라주면은 보시는 것처럼 엄청 수분감 넘치게 발리면서 금방 흡수되는 세럼이에요. 볼륨 세럼이라고 해서 무겁고 흡수가 잘안 되고 찐득이고 그런 타입은 아니고 엄청 산뜻합니다. 저는 이런 세럼 얇게 한 번씩 더 레이어링 해주는 걸 좋아해서 한번더 발라줄게요. 이런 탄력 볼륨 세럼 같은 경우에는 피부 속에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에 따라서 제품력이 판가름이 나는데요. 이 탄력 세럼은 엠키리만의 MTD26 기술로 용어가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부 속을 탄탄하게 해주는 세포 성장인자 EGF를 진피 속까지 26분 만에 전달시켜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볼륨 세럼을 쓰면 쓸수록 탄력 볼륨이 생겨서 피부가 점점 결이 매끈해지고 탄탄해지는 효과가 느껴집니다. 지금 두번 발랐더니 피부가 굉장히 차져요. 들리세요? 차진 소리? 아시겠지만 보통 화장품의 피부 진피층까지 흡수되기란 쉽지 않아요. 오늘 막 MTD26 기술, EGF 성분 용어들이 어려웠는데 EGF 성분이 뭐냐면 피부 재생 세포 중에 한 종류예요. 피부 속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엘라스틴이랑 콜라겐을 증진시켜주는 세포 성장 인자예요. 이게 피부 속으로 쏙쏙 흡수되는 거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 탄력 세럼 처음 사용하고 다음날 피부결이 매끈해졌다라는 효과를 느꼈는데 2주, 3주 꾸준히 쓰다 보니까 확실하게 피부결이 매끈하게 정리가 되고 또 피부가 탄탄해진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피부를 만졌을 때 탄력감이 탄탄해요. 그리고 바르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생화향이 나요. 향이 정말 좋아서 바르면서 향 때문에 기분까지 좋아지는 그런 세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엠키리 홈페이지 가입하시면 이 탄력 세럼과 크림 3일 체험분 플러스 마스크팩까지 나눔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이 세럼 체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참여해보세요. 다음 크림은 닥터지 크림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필라그린 배리어 크림 민감 건성을 진짜 탈탈탈 털었어서 이번에는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시카 에스 크림을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 필라그린 크림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재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또 시카 라인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시카 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제품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좀 궁금해서 써보고 싶었어요. 닥터자르트 시카 크림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것보다 조금 제형이 가벼운 편이에요. 시카 크림 특유의 무거움은 있는데 그것보단 좀덜 띡한 느낌이고 뭐 피부를 딱
덮어주면서 진정시켜주는 느낌의 크림이어서 제가 평소에 쓰던 어성초 크림이랑 마무리감이 비슷해요. 닥터지는 지난번 크림도 그런데 더 마무리감이 매끈매끈하고 좀 더 수분감 있게 보습이 되는 느낌? 아 진짜 요즘 피부 너무 좋다. 만족. 쿠션은 이거 진짜 핫한 신상이에요. 5월 1일에 출시된 나스 결광 쿠션이에요. 네모나게 나와가지고 진짜 간지 철철 나는 신상 쿠션인데요. 컬러가 조금 애매해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 바른 게 비엔나 컬러고요. 여기 바른 게 삼청이에요. 비엔나가 맞겠네요. 삼청은 좀 피치피치 많이 감돌아서 제가 바르면은 동동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엔나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쿠션 처음 바르자마자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이전 나스 쿠션도 굉장히 잘 쓰고 있었는데, 요거는 그 이전 나스 쿠션보다 조금 덜 촉촉한 느낌? 그건 좀 오일리 했다면 요건 조금 더 가볍게 촉촉한 느낌이어서 마음에 들었고, 밀착력이 되게 좋아서 몇번 찍어 바르지 않아도 피부 표현이 되게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타입이에요. 지난번 것도 엄청 촉촉했는데 지속력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제가 사실 최근에 영상 만들고 편집만 미친 듯이 하느라 집에 은둔 생활을 해서 정확히 지속력을 봤다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이거 바르고 6시간 정도 뒤에 막 편집하고 거울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살짝 유분기가 올라온 곳은 있는데 그게 뭐 더럽게 뭉치거나 갈라지거나 하진 않아서 좋았어요. 진짜 오늘 피부 광이 뿜뿜하고 있네요. 이런 광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적당한 광을 좋아해요. 이 쿠션이 이렇게까지 광이 미친 듯이 심하진 않은데 이전 단계에 발라준 스킨케어들이 워낙에 속광이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엄청 반질반질하게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베카 하이드라 미스트 셋앤 리프레쉬 파우더를 발라줄게요. 뉴욕에서 사온 아주 러블리한 파우더죠. 적당히 속광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적당히만 바르면. 나스 쿠션이 발랐다고 해서 막 텁텁하고 피부 표현이 두껍게 되지 않아서 그게 되게 좋아요. 이렇게 파우더를 발라도 피부가 두꺼워 보이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더블웨어나 이런 것처럼 커버력 좋고 두터운 파운데이션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또 슈에무라 쓰고 난 이후부터는 얇은 파데들이 좋아요. 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 짠! 눈썹은 클리오 킬브로우 오토 하드 브로우 펜슬 1호 내추럴 브라운 쓸게요. 요거 완전 샤프너까지 슈에무라 오토하드 포뮬러를 똑같이 만드는 제품이더라고요. 사용감도 좀 비슷한 느낌? 오늘은 화장을 자연스럽게 조금만 할 거기 때문에 눈썹도 좀 자연스럽게 그리려고 평소 쓰던 베네피트를 버렸어요. 제가 이번에 뉴욕 다녀오면서 진짜 별의 별일 다 했었거든요. 제 인스타그램 봤던 분들은 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비행기 안에서 25시간 동안 있었어요. 뉴욕에서 한국까지 직항으로 14시간인데, 뉴욕에서 3시간 반 정도 날아왔을 때, 비행기 안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해서 다시 뉴욕 JFK 공항으로 회항한다는 거예요. 3시간 반 다시 JFK 공항까지 날아가서 거기서 연료 충전하고 승무원 분들 바뀌고 막 이것저것 기다리니까 3시간 지나서 출발하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미친 듯이 오래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비행기를 탔을 때 뉴욕 시간이 오후 1시 55분 탔을 때가 아니야. 출발할 때쯤이 그때였는데 한국 도착해서 짐 꺼낼 때쯤에 보니까 뉴욕 시간으로 2시 44분이더라고요. 그때 공항에서 캐리어 꺼내오면서 그냥 너무 지쳐서 빨리 캐리어 끌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냥 바로 캐리어 들고 집으로 왔죠. 비행기 시간이 너무 길었으니까 집에 와서도 너무 힘들어서 바로 하루 종일 잠들었어요. 비행기에서 잔다고 자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고 새벽에 또한 새벽 5시, 4시쯤에 눈을 떠서 캐리어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캐리어 정리를 아무리 해도 제일 소중한 저의 샤넬 가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감이 왔어요. 아, 이거 털렸구나. 털린 게 분명하다. 이건 공항에서 털렸다. 짐 검사하면서. 아, 저는 오히려 너무 큰게 털려가지고 좀 굉장히 차분했고 남편이 되게 많이 화를 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그래서 그렇게 저의 샤넬 가방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쉐딩은 오늘도 에뛰드예요.
어떻게 다시 되찾을 수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먹었는데,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런 사태를. 정말 예전에 미국 공항 뭐 파업한다고 했을 때, 그때 많이 도난당한다고 조심하라고는 들었는데, 그건 그때 상황이고, 요즘에도 그런지 몰랐어요. 그냥 그게 평소에도 비일비재한 일인지 몰랐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주변에도 가방 훔쳐가고, 아이패드 훔쳐가고, 별의별 거, 막 블루투스 스피커 이런 것까지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아시아나 비행기를 탔는데, 아시아나 측에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게, 보통 미국의 TSA 감시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거기서 엑스레이를 보고 샤넬 로고 딱 있으면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거죠. 얘기 들어보니까 델타 항공이나 미국 국적기를 타면은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약간 좀 미안하다고 하면서 마일리지를 더 주기도 한다더라고요. 저는 아시아나 탔잖아요. 그리고 마일리지가 뭐야? 샤넬 가방이 500만 원인데. 여행자 보험을 저희가 들기는 했는데,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받으려면은 그 도난된 거를 공항에서 알았어야 돼요. 이 보상 제도 자체가 아마 캐리어가 다른 나라로 잘못 가거나 캐리어가 뒤바뀌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라서 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하루 이틀 굉장히 슬퍼하다가 지금은 좀 체념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맥북을 잃어버렸다면은 진짜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나 일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와가지고 일할 거 진짜 산더미 같이 많은데 맥북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진짜 눈앞이 깜깜합니다. 샤넬 너무 슬프고 제가 아끼던 가방이라서 진짜 진짜 슬프지만 어쩔 수 없죠. 제 덕분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걸 아셨으니까 여러분들은 미국 가실 때 되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대요. 미국 가실 때 캐리어에는 귀중품을 보관하지 마세요. 네이처 리퍼블릭 프로터치 블러셔 팔레트 안에 있는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이 약간 누드팝스러운 피치 컬러랑 쉐딩 컬러를 섞어서 눈두덩이에 발라줄 건데요. 진짜 우연히 화장하기 귀찮은 날 이렇게 두개 섞어 발랐더니 예쁘더라고요. 그냥 쉐딩만 발랐을 때보다 조금 더 화사하게 표현되기도 하고, 요거는 굳이 이 팔레트 아니더라도 가지고 있는 쉐딩이랑 뭐 누드팝이나 섹스어필 막 이런 피치톤 누드 블러셔들 있잖아요. 그런 색이랑 섞어서 바르시면 돼요. 그리고 언더에도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발라줍니다. 아이라인은 일단 속눈썹을 마스카라를 바짝 찝어주고 생각해 볼게요. 저는 마스카라를 바짝 세워주고 아예 아이라이너 안 하고 다닐 때도 많은데, 그때그때 그때 따라서 눈이 좀 되게 작아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꼬리만 좀 빼주기도 해서 일단은 마스카라부터 해볼게요. 마스카라는 네이처 리퍼블릭 시그니처 뮤즈 마스카라 블랙 컬러 쓸게요. 오늘 메이크업 주제가 진짜 귀찮은 날 하는 메이크업인 만큼 나는 지금 화장하기 굉장히 귀찮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무심하게 대충대충 발라주고 있는데요. 마스카라만큼은 그렇게 바르시면 안 됩니다. 번지고 뭉치고 난리 날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집중해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언더를 바를 때는 최대한 거울을 째려보면서 바르시면 아래 살에 묻지 않게 바르실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언더 삼각존을 짙게 채운 게 아니라서 얼굴 중안부가 좀 길어 보일 수 있거든요. 언더 래쉬를 조금 길게 길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면은 보완이 돼서 지금 언더에 집중하고 있어요. 요렇게. 화장은 진짜 귀찮다고 생각하면 밑도 끝도 없이 귀찮은 것 같아요. 저 지금 촬영할 때는 굉장히 성의 있는 마음가짐으로 촬영하거든요. 근데 평소처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귀찮고 지금 뷰러 하기조차도 너무너무 귀찮네요. 블러셔는 어퓨 과즙팡 젤리 블러셔 싱숭생숭 복숭아 사용해서 빨그레하게 해줄게요. 그때 어퓨 리뷰 때 했던 메이크업이니까 어퓨 블러셔를 꺼내서 사용합시다. 그냥 아무 블러셔나 손에 잡히는 거다 바르시면 돼요. 지금 얼굴에 딱히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블러셔를 포인트로 해준다는 느낌으로 넓게 눈 아래까지 이렇게 이어지도록 발라줍니다. 오늘 지금 입은 옷이 노랭노랭해서 이런 오렌지 치크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묻어있는 거를 이렇게 콧등에까지 저는 같이 이어서 얹어주는 편이에요. 지금 립이 좀 고민이에요. 삐아 블러 틴트를 발라보려고 하는데 엄청 화사한 걸 바를지 조금 덜 화사한 거를 좀 자제해서 바를지 이렇게 발라보고 있는데 딱히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지금 두 가지 컬러가 아이씨야
제 다른 가방에 들어있어가지고 두 가지 컬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른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이걸 발라야겠습니다. 순수시라는 색깔이에요. 근데 이 삐아 블러 틴트가 제가 지금 립밤을 안 바르고 바로 발랐는데 이런 제형이 되게 건조해요. 다행히 각질이 없는 상태여서 각질 부각은 없었지만 건조할 때 바르면 바르자마자 와 이거 되게 건조한 틴트구나라는 생각이 확 드는 제형입니다. 뭔가 썩 조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느낌? 사랑시 컬러를 가운데에 화사하게 얹어서 조금 더 생기를 넣어볼게요. 마무리로 제가 정말 좋아하지만 와장창 깨진 클리오 프리즘 에어 섀도우 텐더라이트 발라줄게요. 얘가 포인트예요. 이걸 발라주면 덜 쾌해지거든요. 애교살이랑 눈 앞머리에 콕 발라줍니다.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메이크업이 되게 다르죠. 그리고 여기가 눈이 더확 트여 보여요. 너무 과하지 않도록 손으로 좀 조정을 해주고 요거를 아무 생각 없이 하이라이터처럼 써봤는데 그게 또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냥 딱그한 부분만 포인트 주기 좋은 하이라이터 느낌? 요렇게. 그러면 여기에 그 광이 싹 돌아요. 보이시죠? 아, 내 코에 빛이 닿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만 이렇게 발라주면 순식간에 메이크업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 어퓨 영상에서도 이걸 발랐었어요. 아이라인을 할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저는 아이라인을 안 그리긴 좀 그래요 하시는 분들은 사용했던 아이브로우를 이용해서 아이라인을 그린다기보다는 요 눈꼬리 쪽에 아이브로우로 눈꼬리를 길게 연장시키는 음영을 그려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려서 메이크업 하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삼각존도 그냥 살살 너무 발색이 잘 되지 않게 이렇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트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끝! 끝이다. 짠! 머리랑 다 하고 왔어요. 그냥 마무리로 제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건데, 젤 아이라이너나 젤 브로우 같은 거 이용해서 점을 살려줄게요. 저는 가벼운 메이크업 할때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점을 좀 살려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요거를 콕콕 살려주면은 조금 더, 키치하고 메이크업도 뭔가 투명해 보이고, 뭔가 센스 있어 보이는 그런 매력점 찍어줬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귀찮을 때 하는 메이크업인데 말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거 그냥 막 무심하게 대충 아 너무 귀찮다 하면서 터치하면은 10분 만에도 다할수 있는 메이크업이거든요. 좀 꾸미고 싶은데 귀찮은 날에 집에 가지고 계신 블러셔랑 립컬러 아무거나 매치해서 이렇게 연출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말아주시고요. 또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